아까 이제 못 건너간다 라는 네. 주장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럴까 해서 어떤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예상하는 1월 8일부터 1월 18일 사이에 3시간 간격의 바다 표층의 유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들이 그 당시에 바다의 물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데 기타 키스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네. 잘하면 되겠는데. 이걸 분석해 보신 결과 키타큐슈 네. 지방까지 네. 갈 수 있다고 보신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는 아 부산에서 일로 가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을 해보니 그쪽 그 당시에 그 아래로 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원을 친 거가 이제 하루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원이 정확히 10개입니다. 그러니까 1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동력이 있거나 했을 때는 근데 그 저한테 주신 정보에 의하면 7km 정도라고 하셨는데 7km면 요 원이 있잖아요. 요 원의 반 정도입니다, 대략. 많이 갔어도 뭐 크게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방향이 틀려서 우리나라 위쪽, 울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그쪽 물살을 타게 되고요. 저쪽 위쪽까지 가려고 한 게 아니었다면 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의 미스터리를 증명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발견된 것 자체가 너무 의아한 일이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다 상황을 보니까 기타 규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저분의 얘기예요.